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 답을 진공포장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나중에 이 재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처음에 이제 대피 장소에서 과자 분 시래기 같은 거 먹고는 못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시험 삼아 밥하고 김치 같은 거 진공포장이니까 쉽게 상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샘플로 한번 진공포장을 해서 몇 달이고 보관을 해본 뒤에, 그때도 상하지 않고 괜찮으면은, 재난사태 때 진짜로 이렇게 진공포장을 해서 먹을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공포장기 산 이유가 그런 음식 보관 때문에 산 이유고요. 그것도 이제 재난을 대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요. 여러분들, 고향 안전하게 잘들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생존 가방 영상 촬영하고 나서, 아무래도 제가 가방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새로 해외 구매로 가방도, 배낭도 100리터짜리 큰 걸로 진짜 모든 재난 다 대비할 수 있게 텐트까지 해갖고 주문을 해놨는데요. 천상, 연휴 끝나거나 배송이 될것 같으네요. 그리고 기존에는 침낭이 없었는데 침낭도 하나 저가형이지만 있어야 될것 같아서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낭이 오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도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존에 넣을 수 없었던 것들 다 넣을 생각인데 1번 누르고 예, 샘플로 일단 만들어서 보관을 해본 다음에 일단은 뭐 먹어도 되고요. 몇달 동안 보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진공포장이 효과가 있어서 곰팡이가 슬지 않는다든지 냉장고에 넣을 게 아니고요. 그냥 실온에다가 보관을 할 건데요. 그래서 나중에 몇달 뒤에 뜯어서 괜찮으면은 그런 이제 평상시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재난사태 발생 시에 고구마 금방 꺼내가지고 같이 그 진공포장된 음식과 같이 대피소에서 식사를 하면 될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일단 밥을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냥 냉장 보관하면 오래 가겠지만 전기가 나가거나 그런 악조건까지 대비를 해서 실온에다가 보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그냥 햇반 사다가 갖고 가면 되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햇반하고는 또 다른 제가 직접 진공포장을 한이 밥도 제가 직접 지은 거고, 햇반처럼 뭐 방부제 같은 게 들어갔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미도 있고요. 아, 저는 여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 정도 넣고 삐딱하게 잘려서 포장이.
예, 됐습니다. 예, 압축이 돼가지고요. 예, 진공은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햇빛만 안 드는 그런 곳에 그냥 상온에다가 방치할 생각입니다. 밥은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데 의외로 김치가 조금, 김치는 익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치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진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면요, 대피소에서 다른 분들 저처럼 과자 부시래기나 뭐 건빵 같은 거 드실 때 저는 이 김치하고 고추장 같은 것도 진공 포장해갖고 예, 갖고 왔고요. 밥도 비벼 먹고 그럴 예정인데요. 평상시가 아닌 이런 그런 상황에서는 먹을 거라도 잘 먹고 그래야 또 멘탈도 붕괴되지 않고요. 아, 그리고 저는 아우 과자 부시래기 같은 거 아무리 재난이라도 그런 것만 먹고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정도 넣어본 다음에 여기로 좀 깨끗이 닦아야 될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예, 요렇게 김치하고, 아, 근데 김치는 이게 발효가 되면서 가스 같은 게 차서 혹시나 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되고요. 밥은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예, 예,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